담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또 담배 물라고? 응. 좀 끊어서 끊어. 제발 묻지 마고. 살몸 왜 자꾸 없는 데를 몰란다고 막. 잔소리만 죽겠는 뒤에. 잔소리 하지 마라. 와. 또다시 시작된 담배 신경전. 한망구가 잔소리가 아침부터 어찌 많은고. 먹바이 막 히띠띠 셀란다 내가. 나 다리 아프다 잠시로. 뭔 일로 그리 가고 몰라 꽃나밭에 물 주는데. 불러줘야 꽃이 살지요. 다리 아프다 소리 하지 마든지. 내 다리 아프다면 뭐 어쩌라고. 집에 오면 저녁을 누우시면 아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험치로. 아프다 해도 한 번이나 뭐 다리 만지나 좋나 같아. 네 혹시 다 해라. 간! 간! 간보래! 공동작업이 없는 다음날 아침. 옆집 사는 강근 씨가 지나가다 다수날매 집을 들렀다. 아, 잘하셨나? 아무도 없는겨? 아, 사람 소리 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나는 있는겨? 다리가 아파 죽겠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로 와있어. 너무 아프지. 어제 무리를 좀 했는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다수날매. 제점 잡기인데 다리 아파 대체 잡겠는 게 그래? 모르겠어요. 되는 대로 될랑가 잡아질랑가 하는 대로 해봐야지. 다 무릎이 이리 많이 붓는 것 같네. 응? 예. 이라고 참 큰일인데. 수십 년을 밭일이며 물질이며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 여기저기 골병만 남았다. 이제는 쉬엄쉬엄 해도 좋으련만 평생 이일 욕심내며 살아온 성격에 그건 또 안 된단다. 어쨌든 뭔 일 잘하셔. 네. 바로 다리야. 이 다리가 죽겠다. 이럴 때 도움을 청할 곳은 딱 한 사람. 영감 윤자 할매다. 여보세요. 예. 아니 할머니가 다리 아파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여서 들러 찾아봐. 알았어. 이 오래가면 좋은데 날씨도 좋고. 제첩도 잡아야 하는데 다수날매 성격에 쉰다 할리 만무하고 걱정이다. 통화를 마치고 윤자 할매가 향한 곳은 근처 시장. 무릎이 아픈 다수날매한테 뭐라도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가게를 찾는다. 동아리탕 포장해놓고 한 개 드세요. 한 개. 네. 불찡되지. 구우면 조금 낫을긴가. 넌 낫진 않지만은. 내 인사라서 내가 한 개 사다 주려고. 담배를 못 끊는 언니가 다수날매는 항상 걱정이라면 인공 관절 수술을 생각할 만큼 무릎 상태가 안 좋은 동생이 걱정인 윤자 할매. 그래서 잔소리는 늘 쌍방향 화살표다. 할머니, 할머니, 다리 아프다더만 좀 어쩌노? 아파 죽으십니다. 별로 큰일이다 그래갖고. 그 더워서 끊는데 다리도 아파 더워 죽겠는데 몰라가서 그 사가 와서. 괜히 싸마 줄라고. 아이고 니 앉았더라 내가 애가 없게 아이들이. 누구나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럴 때 언덕처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두 사람. 나이 많으면 서로 챙겨야지. 아무도 안 챙기면 그 맛이 되는 일이나. 형님 내가 할게. 내가 해줄거만. 아니 그거 나 내가 할게. 아이 내가 해. 너무 저기야 뭐 할게요. 동생 챙겨 먹인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진 다수날매. 일부러 시장까지 가서 사온 도가니탕에 언니의 마음이 느껴진다. 인연이란 참 묘한 듯 싶다. 어쩌다 섬진강에 와 서로를 만났을까. 네 문파가 아프고 그런데는 네 사골이 좋다고 먹어야 된다. 내 맘물 아니면 성도 많이 잡수고 성도 딸답다면서 그래 먹는다 이가. 네 잡수고. 그럼 좀 많이 사줘. 자꾸 사줘. 사줄게. 내일 또 사주고 사줄게. 네만 잘 먹으면 사줘. 알았어. 내일 또 차 얻으면 사야. 응. 힘들었던 인생살이 보듬어주는 이들의 인연. 세월도 가고 청춘도 갔지만 마음 맞는 짝꿍만은 이렇게 옆에 남았다. 야.
도가니탕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우자 몸에서 슬슬 신호를 보낸다. 내 담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또 담배 물라고? 응. 아유, 저놈 담배 그냥 먹어야 될까 이거. 좀 끊어서 끊어. 제발 묻지 마고. 잘 먹으면 새끼 없는 데를 몰란다고 막. 잔소리하면 죽겠는데. 잔소리하지 마라. 와. 오늘은 용케도 그냥 넘어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시작된 담배 신경전. 니 그런다고 내가 안 먹나? 끈을 해봐. 딱 아무 내가 이 몸 죽는 기다 하고 안 몸은 끊지. 그 한만구가 잔소리가 아침부터 어찌 많은고. 내가 막바이 막 히띠띠 셀란다 내가. 뇌졸중 이후 독하게 마음 먹어 술은 끊었지만 담배만은 포기 못한 윤자 할매. 인간 좀 잡수세. 인간 마 이제 안 몰란다 이제. 아이고 몸살이 난다. 아직부터 잔소리했었어. 다순 할매의 잔소리가 언제나 통하는지 오리무중이다. 다시 찾아온 제첩 작업날. 역시나 일찌감치 물질 채비를 하고 나선 일벌레 다순 할매다. 아무리 아파도 그녀 사전에 작업을 거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루 쉬는 좋지만은 또 너희 함께 따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담은 얼마라도 한 주머니도 잡아와서 용돈 만들어야죠. 용돈 만들어야지. 한 달에 6번밖에 없는 작업인 만큼 다리가 아파도 그래도 씩씩하게 용돈 벌러 나간다. 자, 오늘 싸우지 말고 잘 잡읍시다. 예. 예. 깊다요. 아, 그러니까 그래. 더 빼줘. 없는 게 문제가. 같은 위치라도 바닥 상태에 따라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모래가 꺼지는 지형이면 좀 더 깊어질 수 있어. 웬만하면 허리 높이 이상으론 들어가지 않는 윤자 할매. 잡다 보면은 시험 가는 것도 모르고 재밌어. 전에는 이 잡을 때 술로 받아서 술 한 잔씩 먹고 노래 불러 감시로. 그러면 된 줄도 모르고. 양은 좀 적어도 70이 넘은 아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다순 할매. 기분이 들어가자마 빨리 오이라 알라. 걱정 마이다. 내일 내알 하긴 게 성님이나 부지런히 잡으이다. 내가 뭐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불러보지만 되레 의기양양한 그녀다. 나와라. 결국 호통까지 치는 윤자 할매. 그 깊은 데 지금 죽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안 건지죠. 나와. 하지만 좀 더 많이 잡아보겠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보는데.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다. 뭐라 삼겹 발가락까지 찌갖고 아파 죽겠다. 나와시오. 나와시오. 그만 자꾸 욕심 인간이 내고. 알았시오. 얼른 올라와라 내. 예예예. 깊은 곳에서 작업한 덕분인지 몰라도 짧은 시간 동안 작업한 물량치곤 제법 수확량이 많은 다순 할매. 누가 억척스러운 일벌레 아니랄까 봐 윤자 할매보다 갑절은 더 채취하고 마무리한다. 그날 오후 다순 할매의 발톱이 결국 볼썽사납게 깨지고 말았다. 원래 이 발가락이 좀 발톱이 빠지고 요마치 찌르 나왔거든요. 새 발톱이 찌르 나왔는데 그 탁대 뿐 게 그게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피멍이 들어갔고. 물이 깊으니 안 깊으니 실랑이 하다가 거랭이에 찢겨버린 상황.
아이고 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30년 베테랑이라며 큰 소리 치다 당한 꼴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아이고, 느껴진다. 니 바꾸라고 그러는데 오늘 대출도 없이 다치다요. 아이고 많이 다치는가 봐. 많이 다치지. 뭐이다가 차차히 조심해야 되긴 조심 안 하고 병원 안 가도 되겠나? 뭘 병원 나가? 할직 잠 나면 낫겠지 뭐. 사실 다시는 오늘처럼 작업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러 왔는데 깨진 발톱을 보니 안쓰럽기만 한 윤자 할매다. 몰랐지.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끌어보고도 끌어보고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갈긴데 이제 알았지. 아휴 이씨. 결국 다음 날 병원을 찾는 두 사람. 당장 소독부터 하고 조치가 필요할 듯 싶어 윤자 할매가 서둘러 데려왔다. 왜 막 짤뚝짤뚝해? 발코라 걸려. 네. 발코라 깨갖고. 네, 안녕하세요. 발코라 깨갖고. 살짝만 건드려도 욱신거린다고 하니 걱정이다. 일단은 상체가 깊진 않으니까 네. 소독하고 네. 물을 안 내야 돼. 다리도 아픈데 무다로 그런 거를 해요. 예? 네? 예. 또 돈 뭐 좀 잡아 쓸랑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연골 주사도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요 관절이 좀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 일을 조금 많이 하지 마셔. 지금 일하는 게 일하지 말아서 하고 일하지 말아서 하도 저 일을 해갖고 다리고 뭐 부장이 다 나고 일하지 말아도 말 안 들어. 안 해? 지 몸 지가 다 이해했겠는데. 발톱 때문에 왔지만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 관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 연골 주사를 맞고 누누이 쉬어야 한다고 들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도 고집을 부리며 일하는 동생이 지켜보는 입장에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네, 수고하세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일 좀 줄였음 싶은데 집에 가다가도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호미. 또 일을 굽니다. 호미 말랐고 밭도 메고 만날 아파서 빌빌 험실 말랐고 호미 밭도 메고 또 강에 가서 채집도 잡고 맛도 잡고 하지 말아 안 되나? 하는 무지끼 해줄게요. 밭도 메고 밭도 메고 조개도 잡고 다리가 나버려 오히려 다리가 아파서 호미 이리 와 얼어 와. 가까스로 동생을 말리고 돌아서는 윤자 할매. 병원에서 일하지 말란 얘기를 듣고도 저리 정신을 못 차리니 큰일이다. 결국 집에 오자마자 습관을 못 버리고 사고가 터지고야 만다. 만날 다리 아프다 삼시로 뭔 일로 그리 하고 몰라 꽃나 봤다 물 주는데 불러줘야 꽃이 살지요. 다리 아프다 소리 하지 마든지. 내 다리 아프다면 뭐 어쩌라고. 제 몸 축나는 것도 모르고 꽃나무 하나 살리겠다고 야단법석인 다순할매. 지금 이 상황에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동생이 윤자 할매는 한심스럽다. 시 와서 한평생 일로 늙어간다고 이 고생을 한다고 여기를. 내서 나 마음보다 해줄 사람 음식에는 내가 이리 꼼짝해야지. 하지 말아 말다. 다리 아프다 삼시 몰라 풀놈이. 해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는 대놓게 하고 안 저리 가 그만. 잔소리 하지 마고. 아 그만해. 결국 참았던 감정이 격해지고만 두 사람. 윤자 할매는 일하는 동생이 못마땅하고 해주다 하면서 잔소리 대고 잔소리 하면 가. 하지 말아 말아 그래. 잔소리 해. 다순 할매는 잔소리만 해대는 언니에게 짜증이 폭발했다. 가비. 속상한 마음에 자리까지 박차고 일어나는 윤자 할매. 어? 집에 뭐 저녁을 놓으시면 아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험치로. 아프더라도 한 번이나 뭐 다리 만지나 좋나 같아. 에이, 네 허치 다 해라. 가비. 아니, 다리도 만져주지 않았다니. 아니
도가니탕까지 사 먹인 게 누구란 말인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쌩이 나서 술 한 잔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할머니 말로 안 들었어. 걱정하는 마음을 되레 악으로 받아치니 서운함이 밀려든다. 곱씹어 생각할수록 다순할매가 보인 행동에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다른 말 했나? 지로 몸 아프다고 지로 위해서 말한 걸 그걸 얀데다 분풀을 하고. 언니로서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는 못할 망정. 이리도 매몰차게 굴었어야 했을까. 나이 어린 동생에게 몹쓸 꼴을 당한 것 같아 참담하다. 다음날 오후.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던 윤자 할매가 깜깜 무소식이다. 지금쯤이면 화가 풀려서 올 줄 알았는데 신경이 쓰이는 다순 할매. 왜요? 아, 자손을 누가 왔는가 싶었어. 뭔 소리야. 언니 딴에는 생각해서 한 소리였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몸이 아프니까 자신도 모르게 더 짜증이 나고 말았다.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 사람도 날로 또 동순처럼 진동순처럼 했지. 다순할매 딴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한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무래도 언니가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이는데. 어쩐 일로 할머 보면 됐다. 영감 어디 가고? 장소를 해서 보지 말했어. 그 영감 뭐 그래도. 때마침 도착한 삼총사 강근 씨. 윤자 할매가 보이질 않자 이상 기류를 감지한다. 그 영감 불러 볼까? 몰라 불러 나도 그래 부리지 마. 혼자 혼진해보러. 그래 없는 거다 있는 게 나을 게. 없는 게 핑크는데. 내가 전화할까? 아니 말라고 하지 마. 내가 전화하고 진동 뭐랄게 나. 오지 마. 어디 간다는 것들. 괜히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말리긴 했지만 사실 먼저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 아니 할놈 폰 따지놓고 와요. 의정감이. 빨리 와야지. 그래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와야지. 풀민다고 지금 뭐 싸웠다며. 중간에서 슬쩍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냉랭하다. 알았어, 알았어. 할머, 그래 고쳐도 이어 끌어오기 싫은 갑니다. 내심 오겠다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언니의 싸늘한 반응에 속상한 다순할매. 어제의 사건을 모두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스럽다. 아, 쟤도 성질이 그 할 때는 팍 해버리고 팍 하고 나면 좀 내가 성질이 내가 이런 것 같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됐긴데 내가 성님한테 왜 이랬는고 그런 마음이 들지. 그래도 형님인데 참 내가 어느 좀 물론 민무도 몇 돈 장을 무도 몇 나이 학과 내가 보다 몇 살 더 묻는데 내가 형님한테 너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다순할매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강근 씨가 윤자 할매네 집으로 향한다. 집에 있는 겨? 있어. 아는답게 말어서. 그런데 대뜸 화부터 내는 윤자 할매. 지를 위해서 옮긴데 그리 감을 지르고 인사를 쉬고 내 나는 길 앉아. 아 그럼 어쨌겠는데 오늘 제금 둘 다 근무인데. 오늘 근무가? 근무지 오늘. 신길이 사람들에겐 제첩잡이가 생업인 만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야간 순찰까지 하고 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짜인 스케줄표. 그 둘이 근무라고 딱 있잖아요. 이게. 여, 박윤자, 정다순. 아, 처음에는 둘이 해주라고 그리나 부탁을 샀더만 마차 둬도 문제고. 그날 밤
윤자 할매가 피하고 싶던 그 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다. 둘이 근무 아닙니까? 같이 근무도 그렇게 해서 괜찮으시겠어요? 또 들어가서 또 하루 풀어야지, 서로에. 대화를 하고 풀어야지. 얼마나 친했으면 신랑 각시로 불렸을까. 만나면 늘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던 두 사람. 이걸 비추면 아, 저 사람이 찍힌다 싶어서 아는거든. 함께한 세월은 긴데 오해의 강을 건너는 건 순식간이다.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왔어? 같이 씨 먹기라. 배나 빼야지. 썩이나 죽겠네. 서로 지척에 두고 있지만 마음만은 100m 이상 떨어진 듯 멀게만 느껴진다. 하이할라 저기 나왔는데 저리 비키 나와보면 뭐 저런데 어찌 하이를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뭐 하이를 혼자 합니까? 혼자 하도 뭐 저런 나왔는데 혼자 할 수가 없지. 하이를 혼자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칠흑 같은 까만 밤이 오늘따라 더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게 어색한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부터 집을 나선 윤자 할매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아, 내가 막 다니지 말라도 놀때 많아요. 어배가 놀때 깎였어. 한편 그 시각 다순 할매 역시 가야 할 곳이 생겼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집을 나서는 그녀. 손님 집이 내가 동생께 가서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될까요? 동생이 아우가 가서 동생이 가서 형님 미안합니다 하고 해야지. 오늘은 기필코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예상 시나리오까지 머리에 그려봤다. 그런데 손님 없어. 손님 없어요. 손님 없나 봐. 어디 갔다 하도 치러 갔나 보다. 만날 자에 가면 고수도 치고 앉았는데. 큰맘 먹고 왔는데 결국 헛걸음이다. 그렇다고 포기는 금물. 내친 김에 장터까지 찾아 나서는데. 어디 가시고 이거 한망구. 늘 적극적인 성격의 언니가 먼저 다가왔다면 이제는 동생이 다가갈 차례. 아이고 저 있네. 잔소리로 화해 물꼬를 틀 수 있는 건수를 찾았다. 평소 화투를 치면 날이 가는 줄도 모르는 윤자 할매. 못 살아, 나 전신에 찾아댕 경기와 앉았어. 생각지도 못했던 동생의 깜짝 방문이다. 그럼 그렇지, 자신의 빈자리를 못 견뎌 먼저 꼬리를 내리고 여기까지 온 게 은근히 기분이 좋은 윤자 할매. 아이고, 니 때문에 배가 들도 안 한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잔소리 하지 말아, 안 되겠다. 거짓말이 뭐 자꾸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봐, 내 깊은데 들어가는데 뭐라 하더만. 자기는 여기 팔리고 앉아, 가도 안 오고 오도 가도 안 올라와 앉아서. 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잔소리란 말인가. 아이, 갑시다, 너. 내일 놀라요, 내일 올까. 내일 아침부터 올라왔어. 진짜? 내가 자리 제공해줄게. 못한다. 다행히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금세 애정 싸움이 시작된다. 조금만 더 쉬면 되겠네. 응? 니 때문에 돈만 잃고 한다. 아, 나 참 가자면 가지. 내 돈 잃는 게 내라. 이리도 쉽게 풀릴 걸 왜 그리도 혼자 마음을 졸였단 말인가. 시장에 나온 김에 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은 다순 할매. 손님, 많이 잡으세요. 지난번에 파함 질러 죄송합니다. 기분 좋게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다. 자네도 많이 먹어. 예. 자네하고 내 성질이 비슷해갖고 좋은 말도 파함 지르고. 그게 뭐 미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목적이 돼서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해야지. 하이 하신 거예요? 어?
사유지 뭐. 하여 할 거 안 할 거 무엇입니까. 잘못했다 서로 잘못했다 그럼 아이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영감과 할 마음. 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된 두 할매의 부부 싸움은 결국 칼로 물베듯 상처도 아픔도 원망도 흔적조차 없이 아물어 버렸다. 두 사람의 기류가 한랭 전선에서 온난 전선으로 바뀐 그날. 선님 담배 끊을래요. 담배 끊으면 내 10만 원 줄게. 그때나 맘대 뜻대로. 담배 끼고. 화해 기념으로 확실하게 금연 약속을 받아내려는 다순 할매. 이에 윤자 할매의 반응은? 응. 어, 담배 끊어 담배 끊어 줘. 그래, 내 끊어. 아니, 담배를 안 물려 주지. 안 먹는다. 니는 내버릴 때 업지가 풀로 매봐라. 안 했네. 진짜 쟤. 나는 안 온다고 죽어도 안 오거든. 내가 안 온다고 안 먹지. 내 네, 성인 담배 끄고 나는 풀 안 내고 온다. 네? 일벌레 다순 할매를 막기 위해 눈물의 금연 선포를 하는 윤자 할매. 가라 가라. 동생을 위한 언니의 어쩔 수 없는 백기 투항이다. 네, 들어갔어. 내가 좀 더러워서도 안 믿겠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했어, 이제. 그럼 나 이따도 줘. 동생은 이 기세를 잡아 몰아붙여서. 가라. 이 납시다, 이제 안 줘요. 안 줘요. 완벽한 승전거를 올리고 말았다. 진짜 10만 줄 거지? 진짜 담배 안 먹어. 그래, 어. 어, 이제 진짜 안 먹어. 다 먹는다, 엄마. 아무도 고마워. 자, 전해주고. 독사. 내일도 버리네. 독사. 섬진강이 인연이 되어 만난 특별한 두 할매. 그 강이 마르지 않는 이상 둘의 유쾌한 백년 해로는 계속될 것이다.